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나대입니다. 아 오늘 두 분은 처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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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습니다. 예. 아, 둘 다 저 방송 좀 이거 좀 되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기를. 아, 그런 날 어떻게 끼셨어요? 훅 들어오네. 아니 저 한윤대 네. 교수는 이미 아니, 지금 그렇죠. 여러 번 좀 나왔는데 네. 우리 제작진이 이 정도 자주 나오면 닉네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식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주지 않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근데 닉네임이 원래 자기 게 있잖아요. 대장장인. 그쵸. 대장장인이 있죠. 근데 좀 길어. 과추형처럼 이런 것도. 똥꾸형 뭐 이런 걸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두 개를 떠올렸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뭐죠? 하나는 스미스. 스미스? 아 이제 반응이 안 좋네. 아, 콜론 스미스의 뒤에 스미스? 대장장이 아 스미스 자기 유튜브 채널에 아, 콜론 스미스니까 그 뒤에 스미스 나는 별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콜스. 아 줄임말 콜론 스미스니까 아 줄임말 콜스. 어 다른 건 없나요? 네. 아니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얘기해 준 게 그런 게 필요하대서 동고좌 동고좌. 동고좌다. 아~ 동고좌. 괜찮은데? 괜찮은데? 동고좌? 그런 걸로 할까요? 동고좌 갑시다. 동고좌, 동고좌. 동고좌로 가나요? 동고좌. 동고좌. 쓰시는데. 야. 야, 오늘 방송이 와. 명목상 천회 특집입니다. 천회는 사실 네. 이미 지나갔어. 아, 그래요? 아, 이미 지나갔어. 근데 이게 뭐야? 우리 천회 특집을 오늘 이 주제로 하려고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모이지를까 않는 거지. 하지만 원래 처음에 나가고 싶었던 그렇죠, 아이템이었다. 그렇죠. 오늘의 영상은 청심국제중학교 2학년 송수빈 학생의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위가 고민이 있대요? 이 친구가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중위는 병이 많은 나이. 장래 희망의 의사죠.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심국제중학교 2학년의 대학 중인 송수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진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진료가 의학 분야여서 자세하고 마음에 와 닿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사다 선생님들이 자기를 좀 인터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시간을 내주긴 좀 어렵다. 글로 써주긴 더 어렵고 말로 해줄게. 말로 해서 영상으로 올려줄게. 아. 이렇게 이제 아.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고와 자주 만나야 되고. 생각보다 힘들다. 네. 진짜 바쁘고. 바쁘고. 뭐 어느 직업이나 사실 다 바쁜데 본업에 이제 관련돼서 연관돼서 생기는 파생되는 일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했는데 관련된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온다든지 한 번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일 외에도 뭐 학회라든지 병원 내 다른 뭐 보직을 맡으시는 분들도 일을 맡으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반에서 우리 반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반장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주번도 해야 되고 청소당번도 있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바쁘지만 돈은 좀 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블루칼라의 최상위 계급에 있다. 블루칼라 중에는 제일 많이 번다. 뭐 제일 위쪽에 해당하는 블루칼라이다. 그렇죠. 뭐 좀 벌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 깜신님, 한윤대 선생님, 우리 저 오늘 바뀌었죠 이름이 동고자님 이런 분들은 왜 의대를 진학하고 의사가 되었느냐? JYP는 왜 의대를 간혹고 환자를 안 보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조금 스토리가 다 있어요. 우선 의사가 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의사들이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의사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왕왕 사람이 이제 보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외과 의사를 하셨는데 의가 할아버지도 외과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봐왔기 때문에 의뢰 아버님이 밤에 이머전시 밤에 응급 수술을 하러 나간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 이게 자꾸 지금 약간 의사 티 낼라고. 아니 티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게 멋있어 보였습니까? 밤에 응급 환자 보러 가는 게? 아니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뭐 멋있기도 할 수도 있지만 좀 뭔가 당연하고 아 의사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멋모를 때부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영향이 저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좀 좋아해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현재나 미래를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데 문득 역사책 쫙 보다 보니까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대요.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의사가 필요하다? 아, 그렇죠. 전쟁이 날 거다? 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게 우리나라는 또 군대 못 갑니다. 여전히 사실.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공부. 아, 요거는 뭐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긴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잘릴 것 같습니다. 깜 씨는 왜 의사가 됐어요? 아,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학창 시절에 계속.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동료봐. 물리는 말. 제가 또 물리를 하고 싶은 거야. 말 길게 하기 경쟁하는 거지. 동료봐. 여기서 커트하는 거. 물리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또 나인 것 같아. 난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술적 재능이 없어. 그 대학을 가긴 가야겠는데 뭐 할 게 없네? 사람들이 할 거 없으면 기술 배우라 그러잖아요. 네. 공부는 좀 잘하니까. 아, 그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니까 기술 배우면 굶어 죽진 않는다고 하길래. 아.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 잘하는 분들이 사실 의대를 오는 건 조금 저도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의사한테.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저희 의대 학생장 탕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대마고. 갑자기 교회 오빠 같은. 그러니까 이 진실대는 뭐냐면 환자에 대한 진실대이고요. 또 하나는 소통 및 공감 능력.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해줍니다. 배포 공감. 중학생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데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공부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의사들 중에. 나 혼자 공부는 골방에 처박혀서 진짜 혼자서는 잘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소통,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나아가서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그게 그렇게 되니까 환자에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왕왕 나오는데 꼭 그런 사람이 또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서 저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나 혼자만 막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의사는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맞습니다. 환자한테도 말 많이 하고 의료진한테도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까 진실됨 이런 표현했지만 일단 환자를 좀 사랑하는 그리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거나 최소한 내가 저 사람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확실히 필요하죠. 제가 볼 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대로 와야 돼. 그래야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의대로 와야 돼. 사실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못 오면은 말짱 황이야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수빈 양은 네. 왜 의대를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긴 했는데 요약해 보면은 깜 씨는 과학자 되고 싶었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동고자는 복고자 한 게 아빠 할아버지 따라서 아빠 할아버지가 다 그거 하길래 JYP는 기술 배워야 된다는데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봐봐 내가 좋은 사를 모아놔야 좋은 방송이 나온다고 했지 내가 JYP가 임상 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을 좀 배웠는데 네. 뒤늦게 알았죠 내가 딴 기술이 하나 있더라고. 글 쓰는 기술이. 아, 글 쓰는 기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술을 이제 섞어가지고 쓰면서도 살 수 있겠다. 아, 글 쓰는 기술이나 있으니까 먹고 살죠. 큰일 날 뻔했어, 이 양반.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가는 법이 존재하나요? 요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시간당 100만원씩 받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없죠. 요거 없습니다. 장래 희망의 의사인 경우에 전문 진료과를 미리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하나요? Never. Never. 이거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 상대를 일찍 선정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과 비슷해. 좋은 표현. 이거 준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뭘 할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또 인연입니다. 인연이라서 정말 뭔가 이렇게 진료과를 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나 뭐라도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개념 우려 같은 책을 읽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책을 봐. 와. 의과대학에서의 수업 방식은 어떠한가요? 아우 요건 뭐 한 우리가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데 요즘 방법 모르잖아. 지금 그 당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옛날이랑 많이 달라? 옛날에는 정말 앉아서 하루 8시간씩 강의를 들었죠. 아,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고 요즘에는 뭐 PBL이라 그래서 어떤 환자의 상태나 케이스를 선정해주고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이 환자의 이런 상태를 보고 추정을 하고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옛날보다 강의는 줄었다는 거죠. 네. 교육학이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같은 시간을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놓으면서 더 많은 거를 얻어가게 할 거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플립드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개인 채널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보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임상실습이 있죠. 임상실습. 임상실습은 가운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수술방도 들어가고. 요즘은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교육 방식은 다양해지면서 뭔가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실 수술방에서의 수술 실습은 약간 쇄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축소되고 네, 축소가 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다 개복 수술, 다 여는 수술 이런 걸 하다 보니 그 수술 필드 안에 많이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명, 4명 뭐 이렇게 보조 인력도 좀 필요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요즘은 갈수록 뭐 복강경이라든지 미세 침습 수술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로봇 수술도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하니까 화면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뭘 하는 행위를 하는데 학생까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어서 수술방에서의 실습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그래도 수술방 들어갈 때 이렇게 손 닦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옷 입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럼요. 아니, 두 분 다 지금 수술하는 과의 의사들이니까 학생 때 이런 거 안 해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평생 다시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자, 의과대학에서의 수업 방식 궁금하시겠지만 이 수업 방식을 미리 안다고 의대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리고 수빈 학생이 입학할 때쯤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뭐 한 보통 5, 6년 간격으로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의사들끼리만 통하는 속담 같은 거 의사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요소 의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착각이 있으면 말해달라. 의사들은 유주얼리 싸가지가 없다. 맞을 것 같아요 저는.